좀 천천히 가셔도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김선경 시인입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대로 하면은 굿모닝 문인수 기획전시가 끝나는 날입니다. 한 번 더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며칠 전에 박상옥 시인과 박진영 시인과 함께 다녀갔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이 전시 일정이 좀 미루어져서 이종문 시인과 함께 문학관을 방문했습니다. 문인수 시인을 보낸 지가 6개월쯤 지났고요. 이 전시가 100일 계획으로 기획된 대전시였습니다. 문인수 시인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요약하고 에스프를 건져 올린 좋은 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작업을 위해서 이종문 시인과 방문을 했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지금 쓰고 계시는 모자가 문인수 선생님인데 뺏은 거죠? 아, 예. 아, 네.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뺏은 건 아니고요. 7-8년 전 어느 새 밑에 문인수 형과 몇몇 시인들이 만나서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막걸리 한 잔 걸쳤을 때 문인수 형이 가방에서 모자 두 개를 꺼내더군요. 그러면서 나를 보고서 이 교수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체게바라 게바라의 모자에다가 모택동의 모자를 섞어 놓은 것 같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모자를 골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수 형은 나머지 모자 하나를 가방 속에 도로 집어 넣으면서 그럼 이걸로 나는 이걸로 쓰지 뭐 이러더군요. 그 뒤로 인수 형을 만날 때마다 이 모자를 쓰고 나가곤 했습니다. 아, 그런데 예. 인수 형이 이걸로 쓰지 뭐 하는 그 모자가 예. 지금 전시되고 있는 제 모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에 전시되고 있는 모자. 그렇구나. 예.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예. 전시장을 둘러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지금 쓰고 계시는 모자가 그때 술자리에서 문인수 형이 가방에서 꺼낸 두 개의 모자 이것과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모자가 좋아 보이는데 왜 이 모자를 꼭 선택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택동 모자에다가 체계바라 모자를 섞어 놓은 것 같은 이 모자가 번쩍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 이 모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군요. 모자를 주면서 이러더군요. 이 모자는 조금 삐딱하게 써야 멋있습니까? 아. 앞으로 이 모자를 쓸 때는 조금 삐딱하게 쓰도록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조금 삐딱하게 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모자 앞에서 네. 특히 이종문 시인의 기억에 남는 문인수 형의 그 일화라 할까 이야기를 짧게 좀 해주시죠. 네. 제가 1999년에 만연사에서 간행된 배치는 산이라는 시집이 나왔을 때 네. 그 시집에 대한 서평을 제가 썼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문인수 형의 시시에게 대해서 조금도 가장없이 그렇게 서술을 했는데 네. 인수 형이 보기에 조금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 그거 좀 과하다. 과하다. 예.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인수님 이 과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필력이 모자라서 조금 더 잤어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못 썼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인수증이 했다 전원 아, 이러면서 아. 전원을 주시더군요. 그러다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구나. 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이게 지금 벽에 황동교 선생님이 쓴 글이 짧은 글이 한 줄 생각납니다. 예. 문인수의 시는 꿈틀댄다. 예. 건드려도 꿈틀거린다. 예. 짧게 써놨어요. 예. 이 꿈틀거림에 대해서 인수형의 시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문인수형의 시는 정신과 육체의 이 생기론적이고 총체적인 어떤 그 결합 속에서 동물적 감각과 그리고 탁월한 심정 미학이 결합되어서 튀어나오는 그래서 존재의 본질을 때려잡는 그런 놀라운 시를 쓰는 시인이었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문인수 시인의 시세계가 정말 남다르고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형 자신만 그 시가 탁월한 줄을 모르고 있더군요. 바보같이. 아, 그러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가 초기시 한 편을 낭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첫 시집에 나오는 물레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레 문인수 이 물레를 잤으면 뿌리 짬의 말들이 깨어나겠습니다. 가람의 긴 줄기 이어 흐르겠습니다. 이 물레를 잤으면. 예. 늑둘자리 씨가 예. 엄청 긴 영혼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시집 데뷔 시절에 쓴 작품이거든요. 예. 이 시집을, 이 시를 보고 제가 문인수론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아, 놀라운 어떤 감수성. 예. 그리고 아까 존재를 때려잡는 시라 하셨는데, 예. 바로 본질을 꿰뚫어가는 예. 직관. 예. 이런 것들이 문인수 시 특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아, 제가 그, 언제 나온 시집인지 볼게요. 2009년도에 네. 나는 우리 할아버지라는 시집을 펴냈는데 네. 여기에 문인수 연구라는 시가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문인수 연구 김성경 저녁 어스름에 닭 우는 소리를 들었다. 희부유한 낮달을 향해 길게 목청을 뽑아 올린 것인데 그 소리가 흡사 새벽 닭 울음 같았다. 그 울음이 달에다 둥 두둥 두두두둥 둥둥 하고 울렸다. 그 소리가 달머리로 멀리 번져갔으며 소리를 타고 흐르던 달빛이 그의 어두운 몸속으로 흘러들어갔다. 달빛이 낸 길을 따라 달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달이 그의 몸속에서 어떻게 이울고 차며 그의 몸 어느 구석을 유정하게 비추는지는 알 길이 없다. 잘 썼죠? 예, 문인수의 인간과 시시에게 대한 깊은 통찰을 예. 매우 강구시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리가 좀 좋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종문 시인께서 예. 찾으신 문인수의 대표작이랄까 예. 꼭 읽어봐야 되겠다는 작품 한 편을 예, 대표작이라기보다는 내가 문인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예, 그때
제 가슴에 가장 와닿았던 그런 작품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탁센다. 네. 문인수. 나는 밤중에 잠을 설친다. 어둠은 일방적으로 두텁게 가로막혀 있다. 다만 심장 뛰는 소리 불다. 붉은 수탉은 논다. 붉은 수탉은 비탈의 아래쪽을 높이 걸으며 붉은 수탉은 허물어진 담장 위에도 불쑥 온다. 붉은 수탉은 깃발 뿜어올리듯 활활 회를 치면서 타오르는 불 같다. 붉은 수탉은 모가지 길게 멀리 뽑아들고 붉은 수탉 붉은 수탉은 장성 잘했죠? 아 그러네요. 그 연습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희부윤만 맞다를 향해 길게 목청 뽑아올린 것인데 그 소리가 흡사 새벽 딱 울음 같았다. 아, 달기 나오는군요. 예. 네. 아무튼 이렇게 이종문 형과 함께 인수 여행을 회고하면서 이 전시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아, 저도 역시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인수 형이 가신 지 이제 8개월이 가까운데 참 그립습니다. 봄이 오면은 인수 형의 무덤에 꽃 들고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종문 시인을 만난 김에 이거는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제가 97년도에 아주 긴 문인수 연보를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거의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비추었었거든요. 독서량도 부족하다. 동국대학도 중퇴했다. 그리고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시가 생산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2주일 후인가 호출을 당했어요. 김시인 보좌에 책이 나온 다음에 사실과 틀림없이 맞는데 이걸 그대로 써버리면 나는 어떡하냐. 나 이거 김 선생 글을 우리 마누라인데도 못 보여줬다. 이러는 거예요. 당황스럽겠습니다. 호통을 치는 거야. 그러네. 아니, 바보 형 봐라. 이거 흉을 떠올리는 일이야. 맞습니다. 그렇죠. 인수 형이 엄청난 독서량과 그리고 체계적인 그 학문을 밟았더라면 이런 불쑥불쑥 쏟아내는 놀라운 에너지가 그 시 문맥에 못 실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동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생이 만약에 문학에 대한 이론이 밝고 그리고 독서량이 많고 가방끈이 길고 이랬다 할 것 같으면은 절대로 문인수 형의 시 같은 그런 작품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놀랍게도 장점으로 변신을 하면서 문인수의 놀라운 시 세계가 구축됐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술자리를 어색하게 끝내면서 집에 가서 형수님한테 보여드리세요. 들어보고 내가 틀렸는지 인수 형 생각이 틀렸는지 판정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나중에 형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안 읽어봤대요. 안 읽어봤대요? 네. 바보같이. 아, 그렇죠. 바보같이. 진짜 문인수 형은 체계적인 이론을 갖췄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시에 이런 작품 세계를 구현하지 못하셨겠죠. 예, 지쳐대로. 그렇죠. 예,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런 시 세계가 가능했다고 보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사진 앞에서 되돌아보면 참으로 아쉬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아쉬움은 한 4, 5년 전에 육필로 쓴 원고 그리고 미발표 작품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게 발표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불에 태워버린 적이 있어요. 그게 남아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예. 보기에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낸 그 동서리 아들인데 아버지의 그 PC를 샅샅이 뒤져라. 예. 혹시 발표되지 않은 작품도 있으면 보관을 하도록 해라. 예.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예. 또 크게 아쉬운 점은 성중은 초전면에 있는 예. 시인의 생각이 예.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모친이 살아계셨을 때 예. 그 같이 가서 밥도 얻어먹은 적이 있고 예. 거기에 방울음산을 쳐다보면서 예. 옛날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예. 한 200개 평의 대지 위에 예. 초가가 예. 아주 단호하게 서 있었거든요. 형님께서 예. 아우와 상의 없이 어느 날 팔아버리신 거야. 뒤늦게 아니까 이게 돌아올 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면은 그 집이 다 흘려져 있어요. 예. 저도 그 문수형 집이 서 있을 때 인수형과 함께 인수형 생각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 뒤에 가보니까 그것이 이제 남의 집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보니까 집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타까움을 이야기한 짐이 하나도 못한다면 네. 문인수 선생의 삼진이 한번 됐으면 좋겠다. 아, 예. 뭐 지금까지 인수형이 사문을 많이 쓴 건 아니라도 그래도 여기저기 적지 않은 사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다 모으면 네. 한 번에 자그마한 사문집은 되지 않을까. 또 그것이 인수형의 시시해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동리목을 예. 개간 예. 통권 44호에 문인수 선생을 추모하면서 예. 즐기건 시가 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예. 문인수 형의 그 생애를 예. 떠오른 대로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이 그런데 이 즐기건 시가 되지 않는다는 명절을 내가 처음 들었을 때 참 놀라운 통찰이거든요. 네. 그런데 첫 느낌이 이건 누군가가 했는 말하고 같다 네. 하는 강한 데자뷰가 오더라고. 네. 그래 이걸 쓰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이 즐기는 시가 되지 않는다는 문인수의 명제가 네. 바로 이종문 형과의 대담에서 네. 나온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네. 인수 형의 말이 맞다. 이거 인수형의 것이다 이래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예. 그 부분 장가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 왜 시가 안 되느냐 그게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예. 그런 얘기를 했다 하는데 예.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장가계에 다녀왔을 와서 그 문인수형을 만났거든요. 장가계는 정말 놀라운 전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감동이 없더라고요. 예. 또 아무런 글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런 글도 나오지 않더라 그런 사문 한 편을 쓴 게 고작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임수님께 그 얘기를 했더니 나도 장가계 가봤어. 그런데 장가계 갔다 와서 나는 한 편의 시도 못 썼어. 앞으로 쓸 수도 없을 거야. 아. 왜냐하면은 장가계에는 사람 냄새가 없거든. 결국 시라는 것은 사람 구경이고 사람 냄새를 맡는 일이야. 그런데 장가계에 사람 냄새가 없으니 어떻게 시가 될 것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랬구나. 마침 그때 인수형은 인도에 다녀와서 수십 편의 시들을 힘들린 듯이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상황하고 비교를 하면서 인도는 어디를 가봐도 장가계 같은 절경은 없었지만 그러게 사람 냄새가 있으니까 시가 막 쏟아져 나온다 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거기에서 이게 요약된 명제가 예. 절경은 시가 되지 않는다 예. 그러면 틀림없이 이것은 문인수 형의 명제가 맞군요. 또 그 비슷한 말들을 뭐 전대 누가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게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명제는 뭐 문인수 명제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전시장을 개원할 때 예. 사모님 전정숙 여사가 오셨습니다. 예. 오셔가지고 예. 아픈 몸을 이끌고 오셔가지고 뜨듬뜨듬 몇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예. 대구문화권에 감사드린다. 예. 특히 이 기획을 예. 진행해 주신 팀들에게 감사드린다. 예. 왜 그러냐? 굿바이 문인수가 아니고 굿모닝 문인수더라. 예. 네. 예. 남편을 잃으려는 전시가 아니고 예. 아 여기 와서 살아있는 남편을 보듯이 예. 보고 있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종문 형도 알고 계시겠지만 문인수 시인의 데뷔가 늦었습니다. 예. 41살에 데뷔를 하셨는데요. 예. 제가 연보에 썼습니다마는 술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저 엎드려 시를 쓰다 보면, 형수가, 예. 뭐 또 엎드려 뭘 쓰노? 어? 당신이 시인 될 것 같으면, 시인 안 될 사람이 없겠다. 예. 만일에 시인이 되기만 하면, 내가 한복을 입혀서, 예. 아랫목에 앉아놓고, 밥상을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당신 시인 되면 하늘에 별 따겠다는 얘기죠. 아, 그렇지. 그래서, 열을 받아서 예. 엎드려서 집중적으로 쓰기 시작해서 85년도에 예. 심상으로 데뷔를 하신 거라. 아니, 경상도보다 더운 남모양이네. 그렇지. 그래서 그 후에 한복을 입혀서 예. 진수 승천을 바치십니까 하니까 어? 약속을 안 지켜달라는 거야. 형수님 나쁜 사람이네. 그렇죠. 근데 이게 문인수 형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 예. 그 시를 쓰게 해준 에너지 원천이 형수님의 꼭 내리사랑 같은 뭐라 할까 예. 아무 조건 없는 예. 후원과 예. 격려와 예. 그죠? 예. 어떤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예. 그 뭐 한복으로 치면 수십 벌 될 것 같고 예. 진수 승천으로 치면 몇백 상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문인수 형이 다 다부 경상도 말로 다부 전정숙 여사에게 네. 상을 갖다 바쳐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함께 전시장을 또 들어봅시다. 예, 예, 그럽시다. 문인수 선생의 작품을 예. 맨 처음 접하게 된 시점으로 작품을 읽고 난 다음에 느낀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인수 형의 시집을 몇 점 접했던 것은 1993년도였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제가 등단을 했거든요. 아. 등단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졸업생 하나가 뭐 등단 기념인지 모르겠지만 시집 두 권을 출사를 했는데 그 시집 가운데 하나가 임수님의 제3시집 뿔이었거든요. 예. 그 뿔을 읽으면서 저는 엄청난 정서적 충격 같은 걸 느꼈습니다. 우선 시혜가 역동적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타카트로 탁탁 끊어치기도 하고 이렇게 저기 뭐 어떻게 볼 것도 무질서할 정도로 심표를 찍어 넣게 다 이렇게 해서 툭툭툭툭 끊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그 툭툭 끊어짐이 아니라 묘하게도 칭칭 이어져 가더라고요. 칭칭 이어져 가더라. 네. 그리고 시적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강해져서 네. 대본에 그만 나를 사로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뿔이라는 시집을 아마 한 10번 정도는 읽지 않았을까. 아. 이제 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이 자리에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뿔에서 느꼈던 그런 정서들, 또 뿔에서 감지되는 그런 리듬들,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제 시를 창작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저도 가끔씩 제 시집을 읽어볼 것 같으면, 임수 형의 시가
저 밑바닥에서 살아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예. 이게 임수정 씨를 처음 접했던 거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 후에 예. 처음으로 그 문인수 씨는 대면한 시점은? 대면한 시점은 아마 95년도 됐는데 95년도. 예. 만나서 보니까 마침 또 고등학교 10년 선배이기도 하고 대구고등학교. 예. 또 사람을 만날 것 같은 거는 어딘지 모르게 거리가 느껴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만나자마자 이게 투합하는 편한 경우도 있는데 임수정은 제 후자였습니다. 아, 바로 만나서 소통이 되고 예. 교감이 되고 임수정이 예. 또 저를 좀 사랑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가까워졌는데 근데 저는 이제 임수정의 첫 시집, 둘째 시집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시집을 입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임수영에게 그 여쭤봤습니다. 임수영, 임수영 그 시집 그 남은 거 없습니까? 일례 시집. 그거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없어. 없다니까? 안 비죠. 이릅니다. 그래서 왜 또 뭐 없으면 없는 것이지 안 비주는가? 뭐 한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 첫 시집, 부채 시집에 대해서는 뭐 그런 의문과 좀 결부시켜가지고 예. 왜 그런 게 있을지 성경이 좀 설명해 주시면 예. 좋겠네요. 첫 시집이 심상사에서 나온 예. 늪이 늪해졌듯이 예. 됐어요. 예. 둘째 시집까지 인수형의 초기 시세계로 말해야 돼요. 예. 불이 나오기 직전까지. 예. 근데 흐름이 확연히 달라져요. 예. 아까 끊어치는 맛이 있었다 했는데 끊어치는 맛 대신에 늘어지는 은유도 예.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시의 맛을 아 이거로구나 하고 깊숙이 맛본 첫 시집이 뿌리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 2시집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컴플렉스를 끌어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아 이거 뇌진 말았었으면 좋았을 시집이다. 뭐 심지어는 없애고 싶 없앨 수 있다면 없애버려 싶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예. 나는 그때마다 반론을 제기했는데 바로 그 1, 2시집에 예. 형의 서정적 에너지 원천들이 있고 예. 시인으로서의 DNA가 작동하고 있는 중요한 시집이다. 예. 그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내시가 전개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예. 1, 2시를 오히려 형이 끌어안고 흠이 좀 있더라도 쳐다보는 둘째 딸처럼 끌어안고 세계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래 얘기했는데 동의를 하지 않더라. 근데 아까 종문 형이 물레라는 시, 네 줄짜리 짧은 시를 첫 시집에서 읽었는데 바로 그런 것들 그런 힘이 3, 40, 5, 6, 7집 나중에 시조집, 예. 동시집까지 예. 강렬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 동의까지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지 그래야 되겠다 하셨는데 불쑥 또 어느 순간에 가면 그게 아니더라고. 예. 그러나 문인수 시인이 에너지, 서정적 에너지 원천은 1, 2시집에 고선이 담겨져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까 그 읽으셨던 그 물레도 첫 시집이 짤막한 네 줄짜리 시였습니다. 뭐 이제 그와 결부시켜서 그 제4시집 대치문산 있잖습니까? 네. 대치문산하고 뿔 사이에도 조금 그 시색이 변모가 있거든요. 그렇지. 대치문산에는 그 뿔의 시세계가 상당 부분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와 다른 시집도 이제 변모해 가는데 아까 1, 2시집이 좀 늘어졌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4시집 같은 경우도 좀 시의 호흡과 리듬이 좀 늘어진 시가 좀 많아요. 근데 그 늘어진 하는 것이 단순하게 엿가락 느리듯이 늘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또 묘한 긴장감을 그 유발해가지고. 그렇죠. 늘어졌다는 것 자체가 툭툭 끊어짐과 동의어가 되는. 이런 시세계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침상 같은 경우에는 다 알다시피 문인수 형의 고향 얘기입니다. 그렇죠. 고향 얘기인데 그 고향 얘기들은 뭐 우리와 같은 세대에서는 다 보았을, 다 느꼈을 네. 그런 고향 얘기지만은 지금 세대에서는 다 샘수해진, 그렇죠. 다 사라져버린 이런 고향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사시 집은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공간적인 어떤 지점이 아니라 시간적인 어떤 지점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죠.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바로 고향을 바탕으로 본 테마시집 성격이 네. 있어서 네. 불가름 다른 어떤 네. 수술 형태가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 네. 그리고 처음으로 문인수 시집을 읽고 네. 또 한 2년 후에 문인수를 또 만나고 네. 그 후에 곧이어서 어떤 여행이라든가 네. 어떤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아마 문인수 형과 개별적으로 단체 여행 말고 개별적으로 여행을 처음 했던 것은 1997년경이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여름 방학 때였습니다. 여름 방학 때 작고한 그 김양은 평론가, 네. 김양은 평론가하고 문인수 형하고 저하고 서 있어. 제가 그때 마침 이제 운전 면허증을 따가지고 거기 좀 멀리 갈 수 있을 정도의 운전 실력이 된 상황이어서 정선 혹은 강릉 이쪽으로 2박 3일간 여행을 했는데. 그때 그 여행은 한마디로 말해서 빗속에 집중했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선에 갔기 때문에 그 전에 저도 정선은 들어 가봤지 않습니까? 가봤는데 그 전에 정선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그 뭐 거칠고 뭐 역동적이고 이런 정선을 봤거든요. 그런데 정선의 오장폭포도 그 전에 여러 번 봤지만 그 폭포가 근기에는 폭포라 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폭우가 막 쏟아지니까 오장폭포 전체가 정말 장엄한 폭포로 바뀌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소금강, 소금강 쪽으로 가서 소금강의 폭포를 보고 또 인수 형이 또 소금강 폭포시도 써서 저희가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인수 형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탁월한 시를 쓰고 있으면서도 어딘지 좀 주눅이 들어있는데. 아, 본인 시에 대한 본인 자부심이라고. 예. 또 시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삶 아, 자체에 대한 맞아요. 어떤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랬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여행 경비도 못 냈는데. 그런데 거기에 내가 좀 굉장히 미안해하고, 수줍어하고. 아. 이리 따라다니게 되겠나 하는 뭐 이런 그 느낌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로서야 뭐 이런 좀 모셔다니는 게 영광이었죠. 뭐 그런 기억들이 좀 네. 네. 이 정선당은 문인수 형이 그 조금 비약을 하면은 어느 한 시절은 제 집 안방 드나든 듯이 한 고장이거든요. 그렇죠. 이쪽에서 어떤 뭐 서정적인 상상에 고갈된다거나 네. 삶의 어떤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 홀로 예, 예. 정사에 가서 묵어본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후 우리 같이 예. 종문형 내 인수형, 그 다음에 박성목 형이었습니까? 예. 같이 정선의 신승근 시인을 만나서 예. 예. 함께 인사성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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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서 삼척 중경도 둘로 그렇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죠. 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인수형의 그 포즈에서는 예. 그 뭔가를 서정적으로 탐색한 예. 그런 모습을 연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참 타고난 시인이구나 예. 하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뭐 여행, 인수형과 여행은 나중에
그 성경현이라든지 또 박상원이라든지 지금 박진영은 박희석 이런 분들 하고 특히 만년에 많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완전히 들어놓기 이전까지 뭐 그런 우리가 부자연스럽고 뒤로 넘어가면서 뒤에서 또 맞추면서 맞아 우리가 보충을 해가면서 보충을 해가면서 참 많은 여행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다 마치 오늘 새벽 일 같은데 벌써 뭐 그렇죠. 6-7년 전 일이 되는 것 같군요. 문현수 형 시집이 나올 때 우리 친구들이 다 그랬습니다만 특히 문현수 형 시집이 나올 때 그 시조를 쓰신 박기수령이라든가 이정관 동무신 문현수의 그 어떤 문맥 속에 시조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은 거의 뭐 중형시조에 가깝다 하는 그런 부분도 질문에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불쑥 시조집이 한 권 나오더라고요. 시조를 제공하시는 종문생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인수형의 시 가운데 본인은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저절로 시조가 되거나 아니면 시조의 리듬에 시조의 호흡에 거의 가까운 시는 흔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뿔부터 시작해서 뭐 만년에 이제 좀 길어진 시 같은 건 좀 다르겠지만 그런 시들이 많았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꼭 형식 자체가 시조에 안 맞, 시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왠지 그 리듬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조적이다. 무언가 밑바닥, 저 밑바닥에 시조의 가락이 깔려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참 궁금했습니다. 저도 뭐 이제 들어는 형님 이건 시조미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수 형이 이제 20대 초반까지 맞아요. 20대 초반까지 자유시와 함께 시조를 열심히 썼더군요. 인수형이 이제 스스로 이제 고백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자유시대 시조의 창작 비율이 7-3이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젊은 무렵에 시조를 창작해서 그 당시에 뭐 여원입니까? 그 여원 말고 그 비슷한 잡지가 하나 되었었는데 그런 잡지도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 나름대로 또 그것이 소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크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작품들도 맞아요. 그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임수 형이 또 그러면서도 시조에 대해서 좀 늘 이렇게 비판적이었거든요. 현대 시조 거래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셨으시겠네. 아, 그 의지보를 입어서.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불만을 현대 시조에 대한 불만을 상문으로 좀 써다오. 이래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것이 어저버를 입맞아. 임수형으로서 제법 긴 사문이죠. 맞습니다. 긴 사문인데 임수형이 거기에 대해서 가졌던 현대 시조에 대해서 가졌던 불만은 말하자면은 시조의 현대가 없다는 겁니다. 현대가 없다. 현대가 없다. 자신이 쓴 절곤나라의 시조를 포함해서 현대가 없다는 겁니다. 모더니티를 살려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인수형이 생각했을 때 오늘날 현대 시조 신들이 쓰는 시조들은 가락 자체가 좀 천편일률적이다. 그러게. 시조가 아무리 형식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 천편 뭡니까? 그 천편일률적인 그 리듬이 아니라 천변만화하는 천변만화하는 리듬이 얼마든지 그 가능한데 너무 현대 시조는 리듬 자체가 일기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아마 세상에 나온 시집이 달북이라는 시조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조의 현대적 배경 예 그렇죠. 이것을 늘 꿈꾸면서 좀 더 밀고 나가서 한계를 뛰어넘은 부분이 현대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어떤 면에서는 시조의 승화다, 현대적 승화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있거든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 문인수 시인과 혹시 노래방에 가본 적이 있어요? 노래방에 같은 기억은 별로 안 나지만 노래 가락을 뽑아내는 현장은? 예, 봤죠. 아, 들어 이제 뭐 막걸리를 마시고 주변에 사람도 좀 많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것 같으면 뭐 그 심령이 감사의 불감탕이죠. 하늘을 찌르는가? 기고만장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노래 가락이 왠지 경상도의 노래 가락이라기보다는 좀 남도풍의 남도풍의 전라도 가락과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가락 자체가 제가 느끼기로는 문인수 선생의 시시행이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다. 네. 특히 후기 시집보다 전기 시집에 그런 요소가 좀 많다. 예.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전시장에서도 봤습니다만 인수 형의 애창곡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이 봄날은 간다는 여러 가수들이 제각기 다른 버전으로 불러서 맛있게 그 불러 적힌 노래거든요. 그 문인수 버전이 있어요. 뭐랄까 그 목청을 있는 힘껏 뽑아내어서 구성지게 가락을 내덮지 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봄날은 간다 사절을 내가 지었다. 그러면서 그게 전시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본다. 참 그 좀 더 우리 곁에서 오래 머물면서 함께 호흡하면서 조금 불편한 몸이더라도 얼굴을 보고 얘기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많이 아파서 몸이 어눌할 때도 인수 형 만나서 인수 형 착하지? 오래됐어. 착한 지 오래됐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하늘만에 지난 여름 6월 중순에 문인수 형을 군이 그 천주교 공원묘지에 모시고 나서 학원을 지켜보면서 어떤 느낌이 계셨습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 뭘까요? 그게 이제 보니까 이제 그 관이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 있고 그리고 관을 하관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흙을 들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밟았잖아. 아, 그러게. 저도 그 지금 와서 밟았어요. 밟아도 운이 좋다고 해서 밟았는데 딱 밟고 난 뒤에 돌아서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인수 형은 이제 다시는 세상에 못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가슴 뭉클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 장제 모시 이전날 아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지 전체를 펼쳐놓고 제가 글씨를 좀 씁니다. 아, 예. 괭채라고. 괭채. 채와 목 사이 홍백지. 이 시를 썼어요. 거기다가 돌로동에 가면 타악기 공장이 있어요. 제작하는 공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북채를 두 개를 썼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치는 북채고 하나는 난타를 할 때 때리는 북채고 이 두 개를 사서 그 채와 북사의 동백진다 그 한지에 싸서 하관하고 흙이 뿌려지기 전에 곁에 묻어 때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 시 쓴 걸 봤거든요. 그때 그 제가 봤던 괭채가 그 문수 형의 시시하게도 많이 닮았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대고 마고 써버려. 네, 대고 마고. 대고 마고 써는데 그게 맞고, 가락이 맞고. 그러면 아무데나 쿡쿡 도장을 찍어 놨는데. 옳지. 그 아무데나 신표를 쿡쿡 찍어 놓던. 아. 그런 문수 형의 시시행이하고 하도 닮아가지고 그렇군요. 진짜 그 이심전심이구나. 유유삼조이로다. 뭐 이런 생각을 아이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북채를 넣어드렸더니 보름이 될 때마다 둥근 달이 떠오르면 북소리가 들려요. 아, 그 제가 강릉에서 몇 번 들었거든요. 그 북소리가 그 북소리였구나. 예, 어떤 때는 난타를 칠 때 그때는 북채 흔을 나가서 신명나게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고 어떤 둥둥둥둥둥 그 가락을 그 이제 얹어서 부드럽게 칠 때는 생각에 잠긴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얼마 있어서 강정을 따라서 포천계곡으로 이사를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보름달이 뜰 때마다 그 달을 향해서 귀를 열어주시면 북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오늘 문현수 회고 기념전 금무렵에 함께 문현수의 생애를 회고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너무 뜻깊고 좋습니다. 아, 예, 저도 동감입니다. 언제 또 기회가 있으면 더 긴 이야기를 그렇게 합시다. 좀 재밌게 더 풀어서 문현수가 이렇게 살다가 이런 시를 썼고 어느 순간 몇 단계의 레벨업을 해서 우리 시사에, 현대 시사에 한 장을 펼친 대신으로 살다가 놀아오고 우리가 증언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예, 그렇죠. 정말 독특한 시인이었습니다. 끝으로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인수형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 인수형 그 장지에 가보니까 자리가 참 명당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앞에 이제 그 산자락들이 정말 그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장난이 아닌 그 선자락들의 가락이 인수형의 시의 가락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수형은 이곳에 누우셔가지고 참 행복하시겠다. 아마 행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행복하시기를 제가 기원했는데 아마 행복하게 계시겠죠. 예, 그렇죠. 그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몰래는 돌아가고 있다. 시 몰래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문인수의 세계가 이게 육신은 우리에게 더 떠나셨지만 시는 불멸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곁에 늘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함께한다. 이래 생각하면서 우리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봅시다. 문인수 형의 시는 뭐 문인수 형의 시도 남겠지만 문인수 형의 시가 다른 사람에게 피가 되고 살게 되어서 그렇지. 다른 사람의 시세기를 살찌우는 좌양분으로서도 영원히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